오늘은 천안함 비극이 발생한 지 1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천안함 용사 46분의 숭고한 희생을 되새깁니다. 또한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으로 전사한 장병들 모두를 마음 깊이 추모합니다.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젊은 영웅들의 희생을 대한민국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남북 분단이라는 비극적인 현실 때문에 우리 장병들이 더는 희생되지 않도록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밤 코로나19 대응 G20 화상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13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 통화를 할 때 제안해서 성사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습니다. 엊그제 뉴욕타임즈는 경제를 포기하지 않고 바이러스를 막은 나라는 한국뿐이라면서 우리 방역 대응을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가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찬사를 보내서 자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돕는 나라가 되었다는 점도 뿌듯한 일입니다. 이제 한국식 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의 코로나 대응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경제 교역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코로나 대응과 경제 회복의 열쇠는 철저한 국제 공조에 달려 있습니다. 빗장만 닫아 가로서는 방역과 경제 두 개의 코로나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선 방역 전쟁에서 세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미국 등 86개 나라가 진단키트와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되 가능한 많은 나라에 앞선 우리의 의료장비와 경험, 데이터를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G20 화상 정상회의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국제사회가 승리로 방향을 트는 일대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